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귀. 감사합니다.
Yeah.
오늘 환경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씩 앞에 놓여 있죠. 환생, 가르마, 업, 죽음 이후의 삶. 이분은 맨니 피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아주 크게 그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시고 또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깨우치고 어떤 그 진리를 진리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좋을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뒤에 이제 약간 이제 이분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그 인과의 법칙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까르마 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불교의 전매특허입니다. 불교 하면은 무조건 인과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우리 불법을 인연했을 때 뭐 인연이다 인과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건 또 그 영원한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시오는 끊임없이 그 연기의 법칙 뭐 말을 바꿔가면서 연기다 또는 인연이다 인과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공부했기 때문에 인연을 이런 공부하는 환경 공부하는 인연을 다소라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공부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돼서 보다 더 좋은 그 인격자로서 성숙해가고 또 다음 삶도 훨씬 금생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펼쳐질 것을 기대도 하고 또 그것은 틀림없는 그런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인과관계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일을 심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똑같은 이치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간 말이 곱다. 우리 선조들이 전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또 방맹이가 가면은 홍두깨로 돌아온다. 나쁜 입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맹이를 때리면 홍두깨로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과이치라. 전부 인과이치라.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불교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깊이 세세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과의 이치를 알고 인과 법칙을 따르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 편안하고 순리적이고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이치를 가르치는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합니다. 하면서 논리가 서양의 아주 정교한 논리로 표현을 했어요. 인과는 불교의 그 전매특허인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책 그 우리 읽힐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고는 너무나도 논리가 정연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하고는 달라. 불교에서는 인과 하면 진부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그거 또 인과다 또 인과 이야기다 그러는데 이분의 말씀은 너무 아주 정교한 논리로서 아주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개인의 인과와 한 가정의 인과 그리고 한 국가
국가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과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늘날 이러한 그 세상이 됐다.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우리가 무기를 사람 죽이는 무기를 75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그런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이다. 이게 참 인과의 법칙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참 치열하게 그렇게 무기를 장만합니까? 서로서로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놈 싸든가 뭔가 해가지고 큰 무기를 쏘면 그걸 안 맞으려고 또 어떻게 중간에서 어떻게 파괴시키고 하는 뭐 그런 거 등등 하면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허비합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의료에 도움을 주고, 의식주에 도움을 주고, 기본 교육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그게 지배욕,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제 인과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어요. 기독교로 치면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 아닙니까? 그리고 유교는 뭐죠? 인자한 거, 어지린자, 자비자자, 인자. 그것으로서 성인들은 다 똑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성인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것으로서 사랑과 자비, 어진 마음, 그것으로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읽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거 꼭 읽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가져가서, 그래,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좀 이웃에서 나누고, 이거 불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순전 인과 이야기지만은, 뭐, 불교, 부처님 말씀 딱 한마디 나오고 말아요. 그런 정도니까, 그런 뭐, 크게,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인과보다 더 그 좋은 교훈은 없어요, 사실은. 그 불교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인과의 가르침 가지고 사람을 계도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도 이 연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말씀한다. 내가 자주 그 사리불이 그 처음에 마승비구를 만나서 그 마승비구에게 부처님 말씀 한마디만 전해달라 하니까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만 자주 하신다. 가장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신다. 그래 부처님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만고에 질리고 너무 감동적인 거야. 참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가을 되면 단풍 들어서 또 계절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자연의 그 인과 법칙 그것은 그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공부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일체 사회에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요, 적용이 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사경반들 그 사경 처음에 글씨 조금 쓸 때 보면은, 참 쳐다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쓰다가, 지금은 얼마나 잘 쓰는지, 정말 환희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잘 쓰거든요. 그게 뭡니까? 전부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가 그게 진리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인과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그런 우리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그 인과를 믿지 아니하면 그 씨앗을 심겠어요? 거름을 주겠어요? 물을 주겠어요? 풀을 매겠어요?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매고 하는 것이 전부 인과의 법칙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입장에서는 또 그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요. 근래 내가 엊그저께 한 며칠 전 신문을 내가 봤는데 그 모두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 되면 차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그런 그 그룹 혹시 봤어요? 아주 굴지의 그룹,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이하는 별로 뭐 싸울 것도 없으니까 안 싸우고 가난한 사람은 싸울 게 없어서도 못 싸우고 그런데 그 아시아나 금호그룹 그것도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이거든요. 거기도 형제들끼리 지금 7, 8년째 소송을 그 했어. 그래 소송을 취하하면서 신문에 크게 나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라 취하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생사 앞에서 갈등과 시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야. 한 7, 8년 소송하다가. 그리고 신문에 타이틀로 그렇게 났어요. 죽음 앞에는, 생사 앞에는 그랬어. 생사라는 게 죽음이란. 생사 앞에는 갈등과 시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야, 늦게라도 그 깨달았으니까, 아, 세상에 신문에 그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생사 앞에는 갈등과 시비, 소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요,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라고 하면 다 내줘 버렸어요. 모든 것이 인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판단은 인과가 다 합니다. 인과의 원리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달란 대로 다 줘버려 그냥. 그 가져갈 자격이 있으면 가져갈 것이고 가져갈 자격이 없으면 도로 돌아올 것이고 인과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합니다. 절대 사람 욕심 가지고 좌지우지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 큰 그룹에서 그 저기 무슨 거기는 뭐 박삼구 무슨 구자로 그렇게 돌아가대. 찬구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기사니까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지. 예. 그래 큰 그룹에서 거기 계열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행히 거기는 이제 또 저 송광사 신도라. 송광사 그 중창불사 할 때도 크게 이제 도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교 책도 보고 뭐 법문도 좀 듣고 했는지 그래도 그 불교 용어로 생사 앞에서는 아무런 갈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아주 큰 법문했어요. 큰 법문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사 앞에는 어떤 갈등과 시비도 의미가 없다. 시시비비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이치를 진리를 우리가 잘 믿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또 종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얼마 전에 그 법무사에서 내가 한 법문의 원고인데 현수품 환경 현수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불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건데 어떤 신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걸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법공양 올립니다. 쭉 한번 그 읽음으로써 신심을 우리가 좀 북돋우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신심은 제일 가는 재산이로다. 신심은 도에 거는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었어. 욕의 금을 끊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 보이도다.